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브이로그를 찍고자 하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, 꼬레트맨의 강키입니다. 이렇게 아이폰으로 브이로그를 찍어도 사실상 부족한 건 없어요. 얼굴 잘 나오고 음성 잘 나오고 영상을 잘 녹화되고요. 근데 만약에 이런 화질과 음성으로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좀 더 믿음이 가고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? 지금부터 초고품질의 브이로그를 찍을 수 있는 세팅 방법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. 브이로그 하면은 이렇게 본인을 직접 찍는 뷰랑 그리고 책상 위에 사물을 찍어 가지고 강조하는 뷰,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. 아이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이렇게 본인을 찍을 때에도 선명한 화질과 깨끗한 레코딩을 할 수 있고요. 책상 위에 있는 커피나 음식을 찍을 때에도 요즘에 나오는 아이폰들은 3배 망원줌이 있기 때문에 집중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 제 친구한테 들은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영상 중에서 어떤 영상이 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고 조회수가 잘 나오나를 연구 분석해 봤는데, 뭐 자막을 많이 달고 예쁜 영상 효과를 넣고 한 영상보다 음질이 깨끗하고 영상이 깨끗한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조금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구독자로 전환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. 우리한테 스타 유튜버의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. 그래서 항상 최고급 영상 품질과 최고급 녹음을 통해서 이런 고퀄리티의 브이로그를 찍는다면 언젠간 우리도 스타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한번 제가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는 최고급 브이로그 세팅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. 일단은 카메라를 사셔야 됩니다. 지금 제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 마크4라는 최신형 카메라인데요. 굳이 이런 최신형 카메라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. 이렇게 셀피로 내 모습을 확인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광각단의 렌즈 하나, 중망원단의 렌즈 하나 들고 다니시면 되게 좋습니다. 왜냐면 본인을 촬영할 때는 넓은 화각을 이용해서 광각단 렌즈로 촬영할 때 더 예쁜 영상, 편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물을 집중해서 찍을 때는 준망원단의 렌즈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퀄리티 있어 보이는 영상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. 보시면 저는 시그마 20mm, 시그마 90mm 렌즈를 주로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는데, 이렇게 패밀리 룩을 맞춰가지고 사용하시면 디자인도 예쁘고 찍을 때 조금 더 매니악한 만족도가 생긴다고 할까요? 물론 이 두 제품군은 무척 가격이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비슷한 화각대 저렴한 렌즈들로 시작해서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. 카메라에 장착할 수 있는 지향성 마이크는 필수입니다.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ECM-B1M이라는 40만원 정도의 고가형 마이크인데요. 주변의 소음을 잡아주고 제 목소리를 또렷하게 들려주기 위한 필수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비싼 거 말고 로드에서 나온 마이크로 프로라는 제품 한 5-6만원 하나요? 그런 제품만 장착해도 레코딩 성능은 훨씬 좋아집니다. 그리고 삼각대도 필요한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소니의 슈팅 그립이라고 버튼을 이용해서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살짝 가격이 비싸니까 이렇게 그냥 카메라만 장착해서 끼고 다닐 수 있는 간이형 삼각대를 쓰셔도 정말 좋습니다.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가볍다는 거. 무거운 제품 쓰시면 잘 안 들고 나가게 돼요. 무조건 가벼운 걸로 사셔야 돼요. 굳이 이런 고급 카메라로 브이로그를 찍을 수가 있나 싶으시겠지만, 직접 보시니까 영상이 깨끗하고 음질도 깨끗하고 좋지 않으십니까?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.